저는 라이프스토리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탁동경입니다. 본인의 워라벨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아, 좋지 않아요. 아니 좀 편집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대표님, 인원을 좀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월급을 좀 올려주시던지 연봉 협상을 좀 해주시던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빠바바밤빵. 안녕하세요. 동경이네 회사 라이프 스토리에 왔습니다. 전막에 돌 거예요. 여러분 피하세요. 와, 책하는 회사 같죠? 책 엄청 많죠? 너무 예뻐요. 저희 회사 진짜 예쁘고 제 자리는 따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그리고 제 옆에 오른쪽에는 저의 단짝 친구인 예지! 조주인 조예지 역할의 성주입니다. 여긴 우리 경둥이 막내들 다인이랑 편집팀 다인입니다. 정민이 자리가 있습니다. 사원 국회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짝꿍이 있지만 왼쪽에는 이 자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차주익 팀장님의 자리인데요. 너무 가까워서 좀 불만이에요. 아니, 팀장님이 너무 옆에 있어가지고 딴짓을 못해요. 맨날 요즘 이걸 돌려놓긴 하는데 자꾸 옆에서 감시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자주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대표님 자리인데요. 넌 회사가 놀이터냐? 저희 대표님은 여기에서 저희를 이렇게 다 볼 수 있고요. 또 있어요. 대표실인데요. 아니, 이거 봐요. 혼자 방 진짜 넓겠어.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용무로 보실 때는 여기서 하고요. 저희 감시할 때는 저기 밖에서 저희들을 다 지켜보면서 잔소리 엄청 하신답니다. 때려쳐라, 그냥 때려쳐. 그만둔다, 내가 언젠가. 짠! 여기는 미팅룸이에요. 저희 회사에 작가님들이 오시면 여기에 앉아서 저희가 같이 앞으로의 기획안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우리 회사에 이런 게 좋아요. 벽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책의 일부분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런 디테일함이 돋보이는 저희 회사입니다. 아! 저희 회의실도 있는데. 아! 탕비실도 있는데. 잠깐만. 여기가 제일 대표님 자리에서 멀거든요. 탕비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커피도 마시면서 잡담도 하고요. 대표님 욕도 하고요. 그러는 자리예요. 여기서 몰래 하면 안 들리거든요. 따다단, 따다단. 여기는 엄청 큰 회의실입니다. 지금 정리가 살짝 잘 안 돼 있는데. 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 뭐냐면 회의실에 있는 테이블인데, 이 디테일이 잘 보일까요? 이게 책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한. 이게 전 너무 예뻐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자 가구이자 여러 가지. 잘 편집했어요. 우리 여기 딴! 그에게서는 늘 비누 냄새가 난다. 비누 냄새. 이게 제가 너무나 사랑에 마지 않는 우리 진아 언니 소설인데요. 이 비누 냄새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야 우리 언니가 작품을 더 좋은 걸 할 텐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진아 언니, 그리고 옆에는 달고나 작가님. 저희 회사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희 작가님께 어디 갔지? 우리 영희 작가님은 탑10 안에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약간 좀 사춘기예요. 갈게요. 오늘 급식 돈가스라서. 이게 싸가지고 없어. 저는 작가님의 글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작가님의 어떠한 이런 멘탈. 저 그냥 작가님 소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글 쓰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약간 좀 같이 케어해줘야 되는 게 또 저의 업무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말썽꾸러기 영희 작가님의 멘탈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태어난 새끼가. 작가님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여러분 다소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저의 이 브이로그 같지 않은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TVN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으로 현관에 아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열망이 들어왔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이에요. 동경이 방. 여기에는 제 비밀들이 들어있답니다. 세상을 멸망시켜달라고 하기. 회의 기록이랑 잘 보이려나요? 은행 가야 되는 것도 적어놔요. 회의 자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시도 적어놓고요. 좋았던 책 구절도 적어놓았습니다. 뒷부분은 스포임으로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네. 저는 그럼 리허설 하러. 안녕. 바라는 점 또는 좋은 점.